비 오는 날 여기 우리 집 뒤에 맨날 그냥 지나가던 농원 안에 와서 다육이들 좀 구경 좀 하러 왔어요. 엄청 많네요. 예, 종류가. 예, 동구박 농원이라고. 예, 그러니까 선인장 종류도 많고. 여기 지금 매장이 굉장히 넓어요. 예, 예. 한번 쭉 한번 보고 갈게요. 예,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제가 봐도 잘 모르겠는데 한 바퀴 삥 둘러보고 가겠습니다. 예. 이건 알로에 같은데, 꼭 알로에나 이게? 다육 식물도 많고. 한 바퀴 삥 둘러면 뭐 한참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다육이들 많이 있는데 매장에서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. 여기 특이한 게 이제 선인장 같은 데 아주 이쁘네요, 이거는. 솥방울처럼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또 애기들이 또 옆에 있네. 한 바퀴 삥 들어보고 갈게요. 천천히 한번 구경하겠습니다. 밑에도 많아요. 아래에도 이렇게 쫙 깔려있어요. 삥 들어보고 갈게요. 종류가 하도 많아서 앞에 잘 보고 가야지. 이것도 많이 본 다육이 종류인데 일단 이건 꽃이 이쁘다. 가시가 엄청 많이 있네. 이거는 바깥에 정전 앞에. 지금 비가 내리면서 다육이도 아주 시원하겠어요. 쭉 갑시다. 종류가 엄청 많죠? 이렇게 삥 들어보고 가겠습니다. 이렇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. 구경할게요. 앞에는 큰 나무들도 많네요. 여기는 조그만 다육이들 많고. 저 앞에는 여기 산실베리아 같은 것도 있고, 산실베리아도 있고. 제가 봐서 잘 몰라요. 선인장들 이렇게 이쁜 것도 많고 있고. 여기는 다육이들이 이렇게 많이 쫙 위치되어 있고. 한 바퀴 삥 둘러보고 가겠습니다. 구경 좀 하고. 사장님이 안 오셔갖고 이제 밖에서 이제 나무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좀 외출 중이시라 기다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. 아, 이건 이쁘다. 천년초. 나중에 이거 저 천년초도 뭐예요? 이거 저 열매 같은 거 이거 땀 먹는 거죠? 이쁘네. 엄청 많아요, 아주 종류가. 이게 저 앞으로 갈 때도 조심해서 이렇게 보고 가야지. 그죠? 그죠? 종류가 엄청 많죠? 앞에 선인장도 이쁘네. 비가 오니까 빗소리가 아마 들릴 것 같은데. 아유, 여기 선인장이 또 이쁘네 아주. 이거는 중간에 이렇게 시설송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선인장도 이쁘게 아주 많이 있네. 네. 실감 쳤어? 선인장 이거 또 이쁘네. 어휴, 큰 화분에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구입해 가시는 분도 있나 봐요. 종류가 엄청 많아. 여기 앞에는 다 이제 선인장이네. 큰 선인장들. 이건 멋있다. 엄청 큰. 종류가 꽤 많죠, 여기. 화원이. 여기 앞에는 다 선인장.
잘못 가다가 옆에 가시 같은 거 많이 찔릴 것 같아. 선인장들이 엄청 많아. 큰 곡들. 오,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걸리죠. 옆으로 막 삐죽삐죽 남아 있어서. 어, 이건 이쁘네. 색깔이 되게 이쁘네. 이게 매발톱이라고 하는 거 보니, 오, 이쁘네. 매발톱 선인장인가봐요. 여기 뭐 용의 발톱도 있고 뭐 선인장인지 다육인지 잘 모르겠어요. 와서 이제 구경하고 하는 거예요. 아, 이거 좀 이쁘다. 너무 이쁘죠. 오메, 되게 예쁘네. 저 앞에도 큰 게 많았죠. 오, 이건 선인장 위에다 이렇게 무슨 보실보실 털 같은 게 이렇게 나 있어. 선인장인데 이렇게 큰 선인장 보시고 저 앞에 이제 나 옆 멀리서 보면 저렇게 저런 식으로 되겠지. 꼭 원숭이가 이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? 위에가 이렇게 돼 있네. 어, 이쁘네. 어, 괜찮아. 이 앞에가 다 선인장들, 다육이랑 선인장들. 저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? 어휴, 이쁘다. 둥그스러운 게 아주 그냥 이쁘네. 옆으로 뭐 다 선인장들. 조그만 선인장들 보여줘. 종류가 꽤 많아요. 엄청 많아. 널찍하는 게 이렇게 있어서 저 앞에가 끝인데, 여기 다육이들, 여기도 안에도 다육이들 많이. 선인장이 아주 종류가 엄청 많네. 그죠? 빙, 한 바퀴 쑥 들고 가면서. 이쁜 선인장도 많네. 바로 옆에 칸에는 또 큰 나무들이 많아요. 자, 구경하고 갑니다. 한 바퀴 빙 둘러봤어요.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터원에 와 있으니까 시원하고 좋네요. 네. 종류가 엄청 많아서 한 바퀴 빙 둘러보면 거의 저 앞에까지 둘러려면 거의 한 시간은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종류가 엄청 많아요. 또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네, 종류도 많고 이쁜 것도 많이 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